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 정도의 양봉이 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요 노란색 안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살짝 이탈을 했다가 이내 바로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4만원이라는 요 저항 구간을 좀 돌파를 했는데 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전에 고점 라인이었던 45,000원. 그 구간에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음봉이 어저께 나왔어요. 음봉으로 어저께 딱 나오면서, 아, 그러면 이거 태양 풍력, 뭐 신재생 에너지 조정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오늘 이 음봉을 뛰어넘는 양봉이 형성이 됐습니다.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상승 장악형 양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명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승 장악형 양봉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소극적인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연기금 투신 외국인도 물량이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요것들도 조금 한번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HRB2019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 남겨놓으시고요,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원하시면은 요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연기금도 연속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며칠 들어왔다가 하루 매도 나오고 하루 매수 나오고 하루 매도 하루 매수 이런 부분이었는데, 분위기가 좋은 건 뭡니까? 외국인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분위기가 좋은 건데, 그 다음이 투신입니다. 투신 여기서 대량의 물량이 한번 들어왔다가 꾸준하게 나갔는데 오늘 매수 물량이 또 들어온 겁니다. 그 말뜻은 뭡니까? 이 투신도 나름 그래도 뭐 패턴이라고 할까요? 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투신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연속성을 가지고 여러 번 들어와 주는 부분이 있고, 매도를 한번 시작하면 또 여러 번 매도를 진행을 합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근데 그 매도가 타이밍이 끊겼고 오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반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신에서 추가적인 매수 물량이 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하나솔루션 우도 마찬가지고 대명에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도 오늘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 우리한테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적이죠? 45,000원이라는 강력한 저항 구간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그 적은 우리 편이 되겠죠? 그 말뜻이 뭐예요? 저항을 받았던 곳을 돌파하면 지지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45,000원 라인을 돌파해주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애초에 우리가 이거를 이 노란색 박스권에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1차적인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요 구간이었죠? 요 라인. 얼마예요? 48,000원 구간에서 5만 원 라인 정도. 요 정도 구간에서는 우리가 한번 정도 정리를 하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파를 하든지, 돌파를 실패하고 저항을 받고 눌린다든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타점을 다시 한번 좀 잡아보자. 어차피 여기서 매도를 해갖고 물량을 줄였거나 전량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또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타이밍을 좀 잡아가면서 이런 파동을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게 되어 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45,000원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이 박스권에서 못 들어가고 지금 한번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저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와 있는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네요. 왜냐면은 이미 이런 데서 좀 매수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데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면은요 26%고요. 뭐 이런 데서 들어왔다라고 해도 지금 15%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들어가라라고 제가 좀 자신 있게 말하기는 조금 위에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참아 보셨다가 혹시라도 주가가 올라가서 여기서 정리가 되고 눌리는 구간, 제가 타점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보시면은요, 뭐 실적 이런 부분은 일전에도 우리가 한번 봤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기후 예산 막기자 비상사태 선언 우회로 검토, 그러면서 태양과 풍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겠다,
아,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그 다음에 풍력, 이런 식으로 치면은 인플레, 고통 감축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이런 총력전에서 신재생주가 신바람이 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불어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원했던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일단 우선 놓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여기 라인 돌파하는 거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일단은 조금 정리를 해갖고 수익은 좀 챙겨 나가자, 물량은 정리해서 현금을 좀 확보해 나가자 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까지 오고 나서 그 이후로는 또 다른 대응법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그때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고생 많으셨어요. 예. 이번 주도 좀 심심할 수도 있는 장이었는데 고생 많으셨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벤트 뭐 이런 것들도 원하신다라고 하면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실 때 HRB2019 아이디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료 체험, 무료 추천 종목 또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